대만 여행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 타오이안 공항에서 세부 막탄 공항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럼 세부로 렛츠고. 이거는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저는 비행기 예약할 때 일부러 거의 맨 뒤에 있는 쪽 좌석으로 예약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옆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아가지고 다리 뻗으면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지금이 12시거든요 새벽시간. 근데 편의점 좀 잠깐 갔다 오려고 왔다갔다 12분씩 총 한 24분 걸어서 왔다갔다 해봤는데 별일이 생기진 않았네요. 근데 뭐 이거는 개개인마다 경우가 다 다르니까 조심하면서 다니는 게 최고긴 합니다. 숙소를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숙소 가서 오늘은 쉬고 내일 영상 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날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제 너무 편집하다가 늦게 자가지고 일어나니까 오후 거의 5시인데 밖에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커피 마신 다음에 저기 아얄라몰 가가지고 밥 먹고 좀 쇼핑 좀 해보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얄라몰로 가보겠습니다. Where is the Aiyanamul? There, side, sir. Go straight, then left side. Okay. Thank you. 아하, 여기가 아얄라몰이었구나. 게리슨가? 제리슨가?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아, 여기 형하고 와서 먹었을 때 생각나네. 여기가 섬이라서 수영 이런 데도 해변가도 가야 되기 때문에 방수팩을 하나 사야 됩니다. 아, 페퍼팩? 하우 머치 돼요? 250. 죄송합니다. 뭐 한 5,000원 정도 하네요. 5,000원 샀고 여기 250 거스름돈 받았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공항 면세점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뭐 선물 같은 거 살 거 있으면은 무조건 여기 쇼핑몰 센터에서 사시는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여기 too expensive gasoline. 응? Too expensive gasoline. 50, but I give 100. Huh? 200. 이거 오토바이로 50에 간다고 해가지고 탔는데 애가 너무 친절하고 여행지도 소개시켜준다고 해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그냥 100 줘야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도착했는데 200을 달래. 그래가지고 그냥 너 못 준다. 난 너가 50 달라고 했는데 난 기분이 좋아서 100을 줬는데 200을 달라고 하면은 어떡하냐. 그래서 그냥 100만 주고 끝냈습니다. 아 필리핀 도착하고 이틀 동안 계속 비만 와가지고 아무데도 구경 못 갔는데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세부 시티 투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라오가든 갔다가 레아 신전, 그 다음에 산페드로 요새, 그리고 마젤란 십자가까지 이렇게 오늘 총 4곳 보려고 하고요. 투어를 예약해서 하면은 괜찮은데 투어 예약 안 하고 그냥 고이라이드라고 여기 뭐야 오토바이 택시 이용하는 거 있어요. 이거 이용해서 오토바이 택시만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이동을 쭉 해보려고 합니다. 따로 투어로 예약 안 하고 이렇게 개인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세부 렛츠고. 시라오가든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비가 쏟아지네요. 아 이럴 줄 알고 우비 챙겨왔지. 땡큐. 이게 보니까 평일에는 100, 주말에는 120. 이거 별로 차이 났나요? 일단 가봅니다. 렛츠고. 여기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 혼자 구경 왔어. 사진 찍기는 좋겠다. 사람들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 이쪽 아닌 것 같은데?
아, 이쪽 아니다. 카메라가 김이 살짝 서렸나봐 안쪽에. 연인끼리 와가지고 사진 찍기 좋겠네. 아, 여기로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비 와가지고 올라가다 넘어지는 거 아닐까 모르겠다. 옆에 잡고. 어휴, 이거 생각보다 경사가 높아서 옆에 잡는 게 있구나. 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김치보소. 이게 여기 이렇게 끝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볼 게 엄청 많진 않네. 그래도 사진 찍으러 오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와, 여기 어떻게 내려가지? 무서워. 살짝 고소공포증 없는데도 비 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미끄러울까봐. 그냥 발 헛디디면은 그냥 바로 그냥 타닥탁 하고 떨어지는 건데. 어, 일단 가보자. 일단 한 발 내딛는 게 중요해. 오우씨. 오. 어. 어. 이게 무슨 일이고. 생각보다 경사가 너무 높아. 오우씨. 내리긴 했네. 오. 미끄러워. 아, 바닥이. 비와가지고 너무 미끄러워. 그러니까 지금 진짜 비가 지금 미친 듯이 와. 올라올 때 괜찮았는데. 아, 그래도 레아 신전으로 타고 돌아가기 전에 비가 좀 약해져가지고 갈 수 있긴 하겠네요. 아, 이동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웃긴 게 비가 제 시라우 가든에서 멈췄다가 야, 여기 레아 신전 도착하니까 또 비가 와요. 나랑 관광지랑 합체하면은 뭐 비가 오는 건가? 비를 몰고 다니는 남자. 쉣! 이 레아 신전이 여기 뭐야, 필리핀의 한 사업가가 자기 와이프한테 바치는 신전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스 느낌으로. 아, 너무 크긴 하네 여기 신전은. 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거 같아. 와, 진짜 뭐지? 저기 안에 이제 다 보고 여기 떠나려고 하니까 또 비가 멈췄어. 저 한국 분들이 내 마음을 대변해 주듯이 나랑 진짜 관광지랑 퓨전 하면은 비가 옵니다. 아마 지금 Hmm? 500. Yeah, it's all? You're welcome. Thanks, bro. 원래 숙소에서 그 시라우 가든 갈 때 312인가 나오는데 350 줬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 350 주면 되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가지고 그냥 500 줬거든요. 500. 그러니까 총 이 모터사이클 이용한 게 850 해서 들어간 거죠. 한 7,000원 정도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봐라, 또 이 거의 멈췄다가 또 산페드로 도착하니까 또 비 오는 것 봐. 또 비가 막 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네. 안쪽으로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비가 오긴 하는데 입장합니다. 이게 뭐야? 에? 관광지 도착하면은 바로 비 오죠? 비가 멈췄다가도. 뭐 들어와가지고 왼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갤러리 같은 것도 조그맣게 있어요. 지금 비 와가지고 위에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거든요. 여기 갤러리인데
저거 이거 이런 거 보호 안 해놔도 되나? 이거 물에 다 젖는 거 아니야? 어우씨,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구나. 뭐 그래도 비 와가지고 막 땅이 미끄러운데 안 자빠지면은 되는 것이 뭐. 확실히 요새였어가지고 포대 같은 거 있었던 거 이렇게 해놨네. 여기서 이제 그 마젤란 십자가 있는 성당이 저쪽이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모터사이클은 안 타도 될 것 같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투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마젤란 십자가까지 본 다음에 내일 고래상업으로 저기 오슬로 갈 건데 오슬로 갔을 때는 비가 안 오겠죠. 오슬로도 투어 예약 안 하고 그냥 현지 이거 버스 타고 한번 가보려고 해요. 혼자서 투어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돌아다니는 게 또 여행하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 한번 척해서 지나가는 방향으로 투어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마젤란 십자가 도착했고요. 마젤란 십자가 지나가면은 앞에 산토리뇨 성당이 있어요. 위에 들어가 봅니다. 그래도 세례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성당에 오는 거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법같이 성당까지 구경을 끝내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지 구경할 때는 비 계속 와가지고 좀 그렇긴 했지만 밥 먹으러 가는 이 마지막에 이제 비 안 오니까 그래도 좀 편하게 밥 먹는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산토리뇨 성당에서 SM몰까지 걸어서 한 3-4km 되는데 그냥 날씨도 좋아져가지고 안 덥고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려서. 필리핀을 계속 좀 돌아다니면서 느꼈는데 뭐 호객 행위도 그렇게 저한테 뭐 혼자 이렇게 다녀도 하지도 않고 뭐 사람들도 크게 위협도 안 되고 사람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냥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이쪽 길로 갈 수 있다고 돼 있던데? 어? 아무것도 없는데 길이? 뭐? 잘못 들어왔다 나 아예. 피시방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가다가 신기해. 해안가 도로 쪽은 그 다 막혀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큰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리얼 찐 필리핀 해산물 시장이거든요. 그 현지인들 사는 곳 그쪽 지나서 그쪽이 안전한 곳이었는진 잘 모르겠지만 어찌 지나와가지고 SM몰이 이제 얼마 안 남긴 했어요. 지나가야 되는데 일로 갈 수가 없겠는데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저기 멀리 SM몰이 보이거든요. 걸어서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냥 오토바이 타고 왔으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내면은 아까 그 성당에서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운동할 겸 해가지고 그냥 걷고 싶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걸어왔는데 그 필리핀이 그냥 혼자 돌아다니거나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면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위험한지 그냥 뭐 체험도 할 겸 그렇게 그냥 걸어온 건데 보통 그냥 여행 오시면은 이렇게 걸어서 오시진 말고 택시나 아니면은 오토바이 택시 이런 거 이용해서 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땀이 걸어오느라 엄청 많이 났는데 이게 막 거기가 무서워가지고 막 식은땀 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더워가지고 땀난 거예요. 일단 다 도착했으니까 들어가서 밥 먹을 곳 찾아가지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홍콩에 있는 미슐랭 맛집인데 어차피 지금 제 여행 루트에 홍콩이 없기 때문에 여기 홍콩 음식이지만 여기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보고 국수가 유명한 줄 알았는데 딤섬이 유명한 데구나. 그러면은 뭐 국수 하나랑 뭐 딤섬 한 한두 개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 일단 여기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 뭐 포크 베이크번인가? 세 개 나왔습니다. 피시볼 누들 수프도 나왔다. 지금까지 총 세 개. 세 개 시키길 잘했다. 이 누들 수프 하나랑 이 번 그리고 김선. 새우탕면 맛 나는데?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슬롭을 못 갔고 어제 시티 투어 중에 놓친 도교 사원을 가보려고 합니다. 도교 사원 쪽 도착했는데 저쪽에서 오토바이로 입장은 안 되고 신분증 맡기고 위로 걸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교 사원 들어가려면은 마스크가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가드분한테 10페소 주고 샀습니다. 근데 진짜 마법같이 역시 관광지에 도착하자마자 멈췄던 비가 다시 오고 있네요. 나는 이걸 예상하고 우비를 갖고 왔어. 바로 우비 입었잖아. 아, 도착했네요. 생각보다 큰데? 생각보다 누가 작다고 했는데 크다. 아, 근데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진짜 거짓말같이 비가 오네. 와, 올라가는 곳이 저 큰 문이 아니라 여기 쪽문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근데 비가 오늘은 좀 약한지 다행히 좀 막 멈추긴 했어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 이게 보여요? 이렇게 고무줄 튕기면은 땀 미스트가 나와. 여기 있네, 커다란 용. 이렇게 옆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더라고. 사람들 많이 올라가지 마세요 한국어로도 써있고. 저 위에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거는 입장료는 따로 없고 들어올 때 신분증만 맡기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꼭대기 올라오면은 전망은 좋습니다. 도교 사원하고 여기 가까이 있는 집들이 대부분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동상도 있고 이쪽 길로 올라갈 수가 없구나. 지금 위로 못 올라가네요. 지금 내려가는 길에 있는 탑인데 딱 여기까지만 보면은 여기 오늘 볼 거는 끝난 것 같고. 이게 그래도 다행히 구경하는 거 도착할 때쯤에 비가 멈춰가지고 구경은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찰 같은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저기 사원이 은근 그 건물들이 색감이 되게 이쁘거든요. 와가지고 사진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주문한 게 포크 바베큐 라이스랑 또 무슨 튀김 같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 튀김이랑 거기에 할로할로 아이스크림 이렇게 총 했는데 246인가 나왔습니다. 246이니까 한 5,500원 정도? 5,500원에 메인 메뉴, 사이드 메뉴, 거기에다가 디저트까지. 개꿀 아니에요 여기? 이게 사이드로 시킨 튀김이고 뭐랑? 이거 찍어 먹는 소스인가 봐. 소스 그리고 이 포크비비큐랑 밥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타긴 했는데 개맛있어요. 밥도 맛있네. 그냥
편집하다가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밤 샌 다음에 오슬로 가는 차차 버스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Let's go. 남부 버스 터미널에서 티켓팅해서 갑니다. 이게 사람 많은 날에는 표를 끊어도 여기에서 대기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버스 계속 만석 대고 해가지고 늦게 탈 수도 있대요. 아싸리 그냥 저처럼 빨리 오는 게 낫습니다. 이제 버스 탔습니다. 뭐냐 이게 에어컨 있는 버스랑 에어컨 없는 버스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4시간 정도 가는 거예요. 거의 서울에서 부산 정도 가는 시간 걸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에어컨 있는 버스로 타야 됩니다. 그럼 저는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이제 그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딜 가도 순탄하게 가는 버스네요. 이 버스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버스를 갈아타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들 풀로 차가지고 갈아탔는데 2시간을 서서 가야 된다는 거죠. 아 진짜 너무한다. 왜 그러냐 자꾸 여행이 상황은 개똥인데 가는 길에 뷰는 또 좋아요. 이런 진짜 개똥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여기가 인포메이션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차피 도착해도 자기 번호표 기다려가지고 출발해야 되네. 얘 웨이팅 해야 되고 자기 번호 불러주면은 저기 가가지고 구명조끼 받아가지고 들어가 봅니다.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잠깐 이게 눈이 안 떠져. 오, 셀카로 찍고 있었나? 고래상어는 보고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 좀 주변을 둘러본 다음에 투말로폭포를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볼 게 없어. 아무것도 볼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저기 올라가가지고 투말로폭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말로폭포 입구에서 오토바이 타면은 50페소 내야 돼요. 돌아오는 것도 50페소 내야 되고 그냥 걸어가면은 돈 안 내도 되고 그래요. 그냥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말로폭포 도착했습니다. 와 물 색깔 막 이쁘네. 와우 이게 물 색깔이 에메랄드 빛으로 예쁘네요. 와 이 폭포 이쁘게 돼 있네. 여기 와볼만하다. 여기가 오히려 고래상어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안에서 수영해도 되더라고. 안에 들어가 봐야겠다. 이게 사진 찍는 스팟인가 봐요. 사람 기다려서 사진 찍는. 와우 지금까지 본 폭포 중에 제일 예쁜 것 같다. 물에 들어가 봐야지. 물 색깔이 왜 이 색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차가워. 물 차갑다. 아우 돌멩이 때문에 아픈데? 신발 신고 들어갔고 그랬나? 슬리퍼? 바닥에 돌멩이들이 있어가지고 걸을 때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은 생각보다 안 깊은데 발이 지압이 돼. 뭐 아쿠아 슈즈나 뭐 그런 거 신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다리 정도까지밖에 안 차는 것 같아요. 아우 시원하다. 동남아 여행 다니면서 모든 온도가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 참 평화롭게 수영할 수 있네요 여기서. 이제 여기도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래상어 보고 투말로 폭포 갔다가 이제 세븐시티 돌아가는 버스 탔습니다. 아, 아까 올 때 버스에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왔기 때문에 가면서 잠을 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시티도 도착해가지고 오슬로 투어 끝났습니다.
한 1,500 페소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버스비랑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3,000~4,000원 정도 쓴 거죠. 정말 저렴하게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오슬로 투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숙소를 잡아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있던지, 제가 봤을 땐 투어로 이렇게 완전 타이트하게 열몇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빡센 것 같고, 숙소를 잡아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정은 여기서 그러면은 마치고 내일 올랑고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부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올랑고섬 가가지고 자전거 빌려가지고 좀 투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어제 좋지도 않은 몸으로 오슬로 가가지고 비는 안 왔지만 옷을 벗은 대가로 거의 여기 팔쪽에 화상 입었거든요. 아, 너무 쓰라려 죽겠어. 빨간 거 봐. 죽겠다. 벌 받았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택시 불렀으니까 오토바이 택시 오면은 타고 부두로 넘어가서 올랑고 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렛츠 고. 지금 앙가실 포트 도착했는데 여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올랑고 가는 배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올랑고 갈 수 있는 데가 앙가실 포트랑 힐튼 포트 두 개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힐튼 포트로 다시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시작부터 꼬이는데. 힐튼 포트로. 야? 야, 올리고. 힐튼 포트 도착했습니다. 아, 일을 두 번 하게 만드네. 아, 깜빡나. 여기도 도착하면 앞에서 호객행위하는 아저씨 바로 붙는데, 올랑고 왔다 갔다 1,000 페소를 달래요. 이게 올랑고 왔다 갔다 보트 가격이 한 80 페소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 잡히면은 그냥 바로 호구 되는 겁니다. 3시가 다음 차래요. 그래서 3시에 오는 보트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가 왔기 때문에 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랑고로. 아우, 떨리는 거 보소. 멀미 없쥬? 아. 이제 올랑고섬 거의 도착했는데, 저 뒤에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카메라 켜봤습니다. 이제 거의 도착했네요.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한 딱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저기 보트에서 내리면은 저기 나가가지고 섬에서 저쪽으로 한 500m 걸어가면은 자전거 빌리는 곳이 있거든요. 내리자마자 바로 호객행위가 붙긴 하는데, 가볍게 그냥 지나친 다음에, 저는 어제 저는 걷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걸어서 그 자전거 빌리는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자전거 빌려서 자전거로 여기 올랑고 섬을 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호객행위 다가오는 것도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이게 정말 다들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 정말 친절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 정말 좋긴 한데. 아, it's okay. It's okay, it's okay. I want a walking tour. Thank you. It's okay. I want to walk you. 말이 되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공짜로 저희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이, 하이. 이게 잠깐의 뭐 편안함이 있을 수 있고, 뭐 사실 타는 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타는 게 사실 비싸진 않은데, 뭐 걷고 싶기도 하고, 어차피 대만에서 못 빌렸던 자전거 타면서 돌아다니고 싶어가지고 굳이 여기 와서는 오토바이랑 뭐 이런 거는 안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인사를 하네. 그래가지고 뭐 일단 그런 식으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아, I rent a bike. Yeah. 여기입니다. 올랑고 마이바이크라고 여기에서 자전거 빌리는 거예요. 여긴가? 여긴가? It's here. 자전거 좀 빌려보겠습니다. 자전거 빌려서 이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자전거에 거치하는 무언가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들고 타야 돼서 한 손으로 들고 갑니다. 일단 여기 뭐냐, 버드 센추얼인가? 거기가 이쪽으로 가면 돼서 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맛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여기 바닥이 왜 이래? 근데 중요한 거는, 아, 다리가 늙었나? 자전거 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리 아파요. 이거 내가 계속 한 손으로 자전거 질을 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일단 버드 센추어리로 코코넛 하나 먹으러 가가지고 바로 나무에서 따서 제작해 주십니다. 그럼 그렇지. 코코넛 뭐 풀이라고 잠깐 먹고 가려더니 이게 세상에 역시 공짜는 없는데 당했습니다. 100 줬어요, 100. 자전거 타고 가면서 누가 뭐 풀이로 준다 말 건다 그냥 앞으로 그냥 달리면 돼. 뭐 어디 할 필요도 없어. 여기 안쪽은 자전거랑 오토바이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전거 여기다가 놔둬놓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내는 건가 여기? 아이, you are Korean, Japanese? Korea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anctuary and Marine Sanctuary. Only bird sanctuary. Where is the Marine Sanctuary? Over there. Ah, over there. Near? Very near. Ah, okay. Thank you. Okay. 이게 입장료가 현지인이면은 30이고 아, 외국인이면은 100입니다. 100. 아까 뭐 코코넛 먹은 거 호구 당하긴 했는데 거기에서 코코넛 먹으면서 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다가 100 썼다고 생각하죠. 여기에 새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새가 많이 보이진 않네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이쪽 길로 가는 건가?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320m 이쪽으로 가도 되고. 여기가 원래 물이 많을 때는 물이 잠겨 있고 이 걸어가는 돌다리가 이렇게 물이 안 차 있을 때는 이게 물이 없네요. 아따, 혼자서 이쁘게 사진을 찍고 싶은데 혼자서는 이게 이쁘게 찍을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아, 여기 오는 길에 돌멩이 이거 간격이 넓어져 가지고 발 안 빠지게 조심해서 와야 됩니다. 이게 저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부두를 잘못 갔다가 이렇게 와 가지고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혹시나 도착했는데 비 오거나 아니면 해가 저물었으면은 좀 구경하기 별로였을 거예요. 근데 딱 해도 곧 있으면 딱 질 때 딱 이쁘게 여기를 다 구경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배 시간이 오후 7시 3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참 많아요. 이런 거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도 입장료를 받을 만하지. 아, 여기 진짜 물 엄청 깨끗해 보인다, 밑에. 안에가 다 보여가지고. 아, 여기가 끝이네. 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을 사람들이 한방 찍고 다시 절로 돌아가는 거구나. 일단 돌아가가지고 아까 그 옆으로 가면 300m 가면은 있는 다른 곳 가가지고
거기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새들은 어디 있는 거지? 여기가 원래 48종의 철새가 찾아오는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철새들이 오는 철이 아닌가 봐요. 새들이 그렇게 많은 종류가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쪽 길로 오면은 또 여기 뭐 정자 같은 거 하나 있고. 근데 뭐 새가 딱히 없어도 사진도 이쁘게 찍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호핑 투어로 올랑고섬 투어를 하면은 이게 올랑고섬을 들어오진 않고 그 주변만 맴도는 호핑 투어라서 올랑고섬 내부를 정확하게 다 볼 순 없거든요. 그래서 페리 타고 들어오는 것도 사실 왔다 갔다 해봤자 100페소도 안 하거든요. 2,000원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올랑고섬 제대로 구경하고 보려면은 그냥 현지인 배 타고 들어와 가지고 쭉 구경하는 게 낫습니다. 자전거는 빌리는데 1시간에 20페소였어요. 제가 검색해 봤을 때 옛날에는 10페소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지고 시간당 20페소인 것 같습니다. 구경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아 입구 쪽 보니까 직원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린 생추어리 검색해보니까 마린 생추어리도 오후 5시까지 문을 열더라고요. 아 여기 오는 길에 마린 생추어리 있었는데 거길 먼저 들렸다 왔어야 됐는데 이거 실수했다. 아 아까 그 코코넛 붙잡혀가지고 거기에서 한 20분 소요됐거든요. 그거만 안 먹었어도 아 둘 다 구경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러면 자전거 타가지고 자전거 반납하고 다시 저기 막탄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도 저물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뭔가를 더 구경하러 비치까지 가려면 좀 거리가 되거든요. 아주 거기까지 구경은 못할 것 같고 일단 세부시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5시 넘긴 했는데 입장 될까 해가지고 마린 생추어리 들려봤는데 다행히 입장이 되네요. 여기 입장료는 80페소. 아까 버드 센추어리가 100, 여기가 80. 그러니까 둘 다 해가지고 180페소. 한국 돈으로 얼마야? 4,000원이 좀 안 되죠? 마린 센추어리라는데 물고기들이 어디 있는 거지? 막 물고기들 엄청 많다 했는데. 내가 왔을 때만 없는 거야? 좀 더 헬디 14 스몰 오 15 땡큐. 아 다행히 있었네요. 40에 40 80. 막판 지나가지고 저기 세부시티로 숙소 있는 곳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앞에 내렸는데 여기 앞에 모닝글로리라고 타이 음식점 좀 맛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밥 먹고 일정을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직원분이 높은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 명은 앉아서 먹을 수가 없대요. 아 이게 뭐지? 아, 이때 맛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엄청 많던데. 근데 왜 한 명에서 앉아서 먹을 자리는 없는 거지? 모르겠다. 숙소나 들어가서 쉬어야지. 아, 다 봤어? 불법요청에 가겠습니다. 숙소 도착했고요. 아, 원래 오토바이 한 50회에서 나온 건데. 뭔가 마음이 신경 쓰여 가지고 그냥 100페소 줬습니다. 아 마지막에 음식점 입밴에 불법 유통까지 걸려 가지고 경찰도 만났는데 참 하루도 조용하게 끝나는 날이 없네요. 그러면 오슬롭 투어랑 올랑고 섬 투어까지 모두 끝냈고 세부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팔라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공항 가는 중입니다. 너무 늦게
비행기 진짜 못할 뻔했다. 아, 이게 수화물을 추가했었는데 성하고 이름을 반대로 적어놨어가지고 그거 바꿔달라고 채팅 상담을 했는데 그거를 바꿔주면서 제가 수화물 추가한 거를 없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매일 왔던 거 영수 증이 있었던 거 보여줘가지고 아 그래도 해결됐네요. 아 이거 팔라완 넘어가기 전부터 또 불안한데 아 왜 자꾸 꼬이냐. 여기 푸에르토 프린센사 공항 도착했는데 엘니도로 떠나야 돼가지고 사람들은 미리 미니밴 예약해가지고 미리 다 떠났고 저만 지금 공항에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원래 제가 체리버스라는 버스 터미널에서 그 엘리도로 이동하는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제가 완전 옛날 정보를 봐가지고 버스 시간이 주기적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주기적으로 없고 오전 9시랑 오후 9시 이렇게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버스가. 그래가지고 급으로 미니밴을 예약해가지고 여기에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니밴 기다려서 엘리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미니밴 타고 이제 4시간 45분 이동해야 됩니다. 중간에 내려가지고 밥 먹을 곳에서 잠깐 한번 쉬네요. 하긴 한 5시간 가야 되는데 잠깐 쉬는 타임도 있어야지. 여기엔 아예 제가 먹고 싶은 메뉴가 없어가지고 그냥 감자칩하고 잭다니엘콕 이거 먹고 저 미니밴에서 자야 될 것 같아요. 미니밴이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돼 있었는데 한 5시간 걸리네요. 3시 30분에 탔는데 지금 도착한 시간이 거의 9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깜짝이야. 너무 어두워지고 비가 더 거세지기 전에 숙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숙소라 아유 캐리어 들고 가기 너무 힘들어. 에이씨. 어제 숙소 와서 거의 기절한 다음에 이제 엘리도 저기 타운을 가보려고 해요. 저희 타운 가가지고 한번 선착장에서 그냥 혼자서 투어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본 다음에 만약에 혼자서 투어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으면은 투어 그거 하는 사무실 가가지고 투어 예약해서 투어 해볼 예정입니다. 보면은 투어사 가격이 다 똑같아요. A는 1200, B는 1300, C는 1400, D는 1200. 투어가 A부터 D까지 있어가지고 저 가격이 모든 투어 저기사가 다 가격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객을 당할 일은 없고 아 여기 선착장 오긴 왔는데 선착장 가서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이게 페리 선착장 도착해서 물어봤는데 그 혼자서 가는 것도 투어사 끼고 프라이빗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만 가는 거. 근데 프라이빗은 비싸고 무조건 그룹 투어로 가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타고 갈 수 있는 페리는 코르온이나 아니면 마닐라 가는 페리밖에 따로 없고 가까운 섬들 투어 하려면은 무조건 투어사 끼고 움직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한국 투어사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친구가 계속 뭐지? 혼자서 카약 타고 저기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투어사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오늘하고 내일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카약 혼자 타고 가면은 좀 위험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날이 조금 어두워지긴 했는데 저 파라다이스 비치인가 저기까지 카약 타고 가는데 한 3km? 한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한번 카약 혼자 타고 한번 가볼까 합니다. 지금 나 일단 빌렸고 6시간 탈 수 있대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으려나? SFM 프로텍션. 친구야 이거 가능한 거 맞냐? 내가 어디서 왔지? 아휴 카약질 하는 게 야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 갈 수 있나 내가? 이게 사장님이 위험하다고 한 이유가 있구나. 이거 혼자서 이거 카약질도 안 해본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가냐고 저기까지. 저 반대 섬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와 요거밖에 안 왔는데
벌써 팔이 아파. 좋았어. 이 흐름 타고 간다. 가본다. 저 끝까지. 어, 씨. 아우, 배 지나가서 가도. 맞냐고, 이게. 너, 씨. 한국에서 다시 만나면 데스노트 1순위다. 이거 거의 계획적 살인 아니야? 이 정도면 갈 수 있다며 혼자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데는 상어 안 사나? 어레레. 아, 아주 행복해 보인다 저기. 남아에서 뭐 하는 거요? 와, 이게 피로를 풀려고 마사지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저희가 파라다이스 비치거든요. 저기에서부터 왔어 지금 이거 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저기 도착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야, 저기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 씨, 거기다 구름도 지금 껌에 돌아갈 때 비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지금 이거. 와, 손 떨린다 씨. 지금 이거 노질 개구속 해가지고 말도 안 나와. 배 지나갔어. 죽겠다. 야, 이런 건 근데 언제 경험해보겠냐. 처음에 이거 방향 트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진짜. 와, 어찌저찌 도착했습니다. 와, 도착했는데, 친구야, 여기 왜 꼭 와봐야 됐던 거니? 도대체 여기 왜 꼭 와봤어야 됐는데. 파도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세가지고 제가 다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씨, 뭐냐 이거. 심지어 지금 이 섬에 나 말고 아무도 없어요. 아, 저 카약 떠내려가는 거 아니겠지? 아,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이 비치를 좀 쭉 둘러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으씨, 왜 이렇게 코코넛은 많이 떨어져 있냐 여기 바닥에. 자, 여기까지 카약을 타고 꼭 왔어야 되는 이유는 친구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하다. 여기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여기. 저기 안에 뭐 있는 건가? 어? 저기 사람 있다. 뭐지 여기 사람 있는데? 여기 뭐 밥 먹는 데인가? 밥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아직? 밥 같은 거 파나? 음료수라도 팔면 음료수라도 사고 싶다. 아무것도 없다 여기. 물론 내려가야지. 뭐 음식 같은 걸 파는 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를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아, 모르겠다. 일단 카약 타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거의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빨리 떠나야지 해지기 전에. 와, 야, 근데 여기 이 뭐야 미역줄기야? 아니, 뭐야 이거. 이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나가지? 일단 출발해볼게요. 예, 근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노즐도 데워지나 봐요. 아까 올 때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 나 노즐. 열심히 다시 노지를 해가지고 여기 도착해 볼게요. 렛츠고! 자,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와! 야, 이제 난 거의 프로요. 다 왔어! 보이죠? 엄청 빠른 거. 좋습니다. 400에 구매했어요. 거북이도 그려져 있고 꽤 이쁘장한데 8,000 한 3,400원 주고 샀으니까 에이드 100배속 깎은 게 어디예요? 20% DC 받은 건데. 자, 그러면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로스트 치킨 파는 데인가 봅니다. 여기 가서 밥 먹어야 된다. 단백질 충전하고 딱 좋네. 딱 좋아. 렛츠고. 아까 2,000원 깎고 깎아서 산 거. 엘리도 팔라완 이렇게 써있고 거북이가 그려져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또 엘리도에서 샀다는 그래도 그것도 있는데 가격도 8,000원이니까 나쁘지 않죠. 잘 산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이게 5,000원 정도인데 스프도 나오고 로스트 비프, 로스트 치킨에 밥까지 깔끔하게. 계란 스프네. 아 뜨거. 우리가 아는 완전 계란국 맛이네. 밥도 먹었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오늘 친구 말 믿고 카약 타고 갔다가 고생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호핑 투어 하는 거니까 아무 일도 없겠죠? 자 그럼 숙소에서 자고 내일 호핑 투어로 제대로 된 엘리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엘리도의 지옥을 맛봤기 때문에 오늘은 엘리도의 천국을 보기 위해서 투어를 예약한 거를 가고 있습니다. 아침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피곤하긴 한데 한번 투어를 즐기러 가볼게요. 그럼 엘리도의 천국으로 한번 아무 일도 없겠죠? Let's go! 근데 지금 살짝 불안한 게 드디어 배가 이름이 파라다이스인데요. 어제 파라다이스 비치 안 좋은 추억 이후에 이 배 이름이 왜 파라다이스일까? 일단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사람들 귀족께 내 옆에 자리 개 많은데 왜 내 옆에는 안 앉고 다 저쪽에 몰아서 앉았지? 아 여기가 진짜 파라다이스 비치네. 어제 거긴 뭐였냐 진짜. 오, 투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혼자서 카약을 끌고 올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무조건이네 여기는. 이게 엘리도는 구경하려면은 무조건 투어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애들이 지금 하나 둘씩 다 떠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거의 제일 일찍 도착했거든요. 저희 배가 기름을 체크 안 하고 와가지고 다음 장소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하네. 그래가지고 다른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하네요. 역시 투어도 순탄하게 넘어가지는 않네요. 이거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가? 아니 나랑 같이 움직이는 사람도 이거 지금 불행을 같이 겪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드디어 왔네요. 11시 27분. 얼마나 지난 거지 시간? 통통배 타고 왔다고 했어요. 거의 뭐 한 2시간 기다려서 갈아타서 이동하겠네요. 이거 오늘 다 끝낼 수 있나 시간 안에? 저희가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인데 여기는 카약을 타야 된대요. 근데 카약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긴 한데 여기는 투어를 예약해도 카약 비용을 따로 내야 돼요. 두 명에서 타면은 300, 세 명에서 타면은 350. 난 혼자인데 혼자 타면 얼마지? 그걸 얘기를 안 해주네. 혼자서 타는데 똑같이 300 똑같이 내야 되더라고요. 두 명에서 타나 혼자서 타나 똑같구먼. 근데 어제 줬던 카약이 별로 안 좋은 카약이었나? 이 카약은 엄청 잘 나가는데? 어제 카약 나가는 느낌하고 달라요. 야, 이쁘다. 이 아래 물 보여드릴게요. 완전 깨끗해. 밑에 다 보여. 형,
수영해서 왔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완전 물이 수심이 낮거든요 여기가 지금. 와 크다 절경이야 완전. 아까 저기까지는 낮은데 여기 오면서 확 깊어지네 물이. 그래서 수영해서 못 간다고 한 거구나. 와 야, 진짜 여기는 와볼만 할 것 같네요. 와 카약 좀 끌고 가겠습니다. 이게 팔이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근데 대신 어깨를 살리는 대신 신발을 안 신고 와가지고 보시기요 다리 지압되고 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아 바닥이 다 돌멩이라서 일단 어느 정도만 걸어가다가 다시 그냥 타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압이 생각보다 많이 아프네요. 오우 슬리퍼 신고 올걸. 이것은 카약의 저주인가. 끝나고 나니까 비 옵니다. 망할. 보니까 여기 비치는 그냥 밥 먹으러 잠깐 들리는 거지 여기를 들어가서 뭐 구경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투어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게 움직여가지고 빡세긴 하다. 세 번째로 도착한 히든비치입니다. 이게 저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저 안에 비치가 있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히든비치. 아 여기 비치 뷰 봐라 이거. 이쁘긴 진짜 이쁘죠. 예, 스노클링 하는 데는 아니고 딱 사진 찍기 딱 좋은 비치네. 여기 물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엄청 따뜻해요. 마치 온천수처럼. 왜 따뜻한 거지 여기? 근데 사실 이제 여기가 어느 비치인지도 모르겠어요. 투어 자체가 계속 이렇게 어느 해변가에 멈춘 다음에 여기서 사진 찍거나 아니면 그냥 수영하거나 이게 끝이라서 이게 수영도 뭐 결국 해변가만 바뀐 뿐이지 이게 안에 보이는 뷰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여기 엘리도 여행 오면은 투어는 ABCD 중에 딱 하나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딱 한 가지만 한 다음에 하루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 뭐 운전 못하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운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오토바이 투어로 저기 뭐 낙판비치나 뭐 이런 데랑 시내랑 뭐 이렇게 그냥 해변가 쪽 주변 달리면서 본인이 가고 싶고 다른 데 구경하고 싶은데 직접 찾아서 가는 게 낫습니다. 이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하루 빌리는데 500, 싼 데는 350. 근데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도 기름값이 150페소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 11,000원 정도로 하루 종일 오토바이 투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투어 가격이 비싼 거는 아니라서 그냥 진짜 이런 거 좋아하면 투어 여러 개 도셔도 되는데 일단 첫날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데 A랑 D 중에 한 가지만 가본 다음에 다음날도 가고 싶은데 이러면은 끝난 다음에 가서 예약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여행의 마지막 해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수영 가봅니다. 언더더시 헛!
6시까지 끝내면서 엘리도에서 모든 일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일 이제 팔라완 역에 엘리도에서 팔라완 푸에르토 프린세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난 거 봐. 가방 메고 오느라. 현재 5시간 이동하는 밴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밴이 오면은 푸에르토 프린세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 가는 거 1시 거 예약했는데 왜 안 오죠? 혹시 출발했나? 아씨, 42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밴이 안 왔는데 밴이 이미 지나갔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진짜 뭐냐 이거. 아 상담원은 또 연결도 안 돼요. 대기열이야 계속.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와 1시 55분 이제 왔어요. 뭐지 이건? 호스텔 친구를 만나가지고 영어 공부 한 5시간만 해보겠습니다. 밴도 1시간 넘게 기다려서 탔는데 내려주는 것도 마지막에 내려주네. 사람들 다 내려가지고 지금 여기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구석진데로 왔지? 와 마지막에 진짜 납치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야 1시간 늦어져가지고 버스 거기에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8시 8분에 도착했습니다. 아 숙소에 이제 들어가서 숙소 여기 있는 펍에서 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얼굴도 안 보인다. 음식이 나오긴 했는데 뭐 소리는 안 들릴 거예요. 노래 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빠르게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가지도 너무 맛있어. 프린세스 도착하는 게 너무 늦어져가지고 일찍 씻고 잔 다음에 내일 일정을 준비해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팔라완 푸에르토 프린세사 1위차입니다. 어제는 그냥 이동만 해가지고 도착한 거고 이제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가볼 만한 곳이 나비정원하고 원주민 마을 있는데 그리고 지하강 투어밖에 딱히 할 게 없거든요. 오늘은 나비정원하고 원주민 마을 가볼 거고 내일 지하강 투어를 예약했기 때문에 내일은 지하강 투어를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좀 움직여 볼게요. 진짜 그냥 이렇게 동네에 돌아다니면은 그냥 옛날에 부모님 따라서 할머니랑 할아버지 계신 그 시골 놀러 갈 때 있잖아요. 명절 때나 그렇게 시골 온 느낌 나거든요. 완전 이런 정서를 옛날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으면은 이런데 여행 오는 거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여기로 가는 길이 맞나? 그것도 모르겠네. 가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어서 이제 선크림 그냥 샀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타가지고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사버렸어요. 아 그럼 물 마시고 선크림 바르고 다시 열심히 출발해 보겠습니다. 현지인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가는 지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가르쳐주셔서 어쩌다 보니 맨 앞자리 탔네요. 새로운 경험이구만.
버터플라이 가든 도착했는데 트라이시클 타고 숙소에서 오면은 한 200 정도 달라고 했거든요. 200 페소. 근데 지푼이 타고 왔더니 18 페소더라고요. 근데 지푼이 어쩌다 보니 앞에 타긴 했는데 앞에 이 바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리가 녹는 줄. 일단 여기 가든 도착했으니까 여기 한번 구경해보고, 여기 조금 걸어가면 베이커스 힐이라고 조금 뭐 빵집 맛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60 배소. 티켓을 여기다 넣는 거네요. 가볼게요. 뭐지? 왜 일단 들어오자마자 사진을 찍었지냐? 와 진짜 나비들이 여기 엄청 날아다니긴 하는구나. 와 여기 악어도 있구나. 저게 이쁘네요. 어떻게 보면 나비가 못 나가게 가둬져 있는 거기도 하네요. 베어캣인데 아침에는 자고 저녁에 행동하나봐요. 이게 완전 거의 그냥 나무 위에서 기절해 있구만. 짧게 짧게 사진 찍는 곳도 있네요. 여기 원주민 사는 곳이 아니면 그냥 원주민 마을처럼 꾸며놓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둘 중 하나겠죠. 다 앉아있네 사람들이. 실제로 사시는 분들 같기도 하고. 전통 악기 연주인 것 같습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뭐 이것저것 보여주긴 했는데 딱히 그렇게 의욕 있게 보여주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구경은 딱 악어 보고 나비 보고 원주민들 보고 딱 이렇게 끝인 것 같습니다. 베이커 힐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베이커 힐스에서 좀만 더 앞으로 가면은 미트라의 목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4시에 문 닫아 가지고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 보니까 4시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도 같이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가는 길이 너무 다 경사진 곳이라서 진짜 사서 고생이다. 사서 고생. 가보자고. 아 입장료 없다고 들었는데 입장료가 있긴 하네요. 20 페소. 아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땐 여기 들어오는 게 20피를 내는 거고 그냥 밖에 돌아다니면 돈 안 내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제가 돈 주고 잘못 들어온 거예요. 이 돈 주고 들어오면 안 되고 그냥 저 앞에만 돌아다녀야 됩니다. 또 호구 당했구먼. 그냥 여기 내려가면 되는데 괜히 돈 내고 아휴 내려오면서 자빠질 뻔했네. 심지어 그냥 여기 돈 내고 들어올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아래 내려가서 구경하면 됩니다. 저기 짚라인 타는데 있구만. 저 근데 짚라인 타면은 어디로 내려가는 거지? 저게 베이커 힐스로 내려가면 좋겠다. 그러면 타고 그냥 내려가야겠어. 짚라인도 타볼 겸. 목장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뭐가 있는 목장은 아니고 뭐 저기서 액티비티 즐기고 사람들 그냥 여기서 피크닉하고 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잠시 앉아서 휴식 좀 취하다가 이제 아까 지나쳤던 베이커 힐스로 넘어가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입장료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아 여기 뭐 플리마켓처럼 그런 느낌으로도 좀 돼 있네. 꽃들로 이쁘게 장식도 해놨네. 여기 놀이터도 있고. 여기 사진 찍는 곳이 엄청 많네. 아, 여기도 동물이 있네. 저 뱀은 또 뭐야. 여기가 빵집 같은데 공사 중이네. 뭐지? 여기 메인 빵집이 왜 공사 중이야? 아 아니네. 빵 파는 곳이 여기 있었네. 여기로 가서 빵은
빵 하나 사서 먹으면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공사하는 곳이 빵 파는 곳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이거 하나 샀고, 이게 뭐야, 클래식 피노이 패스츄리인데 걸어가면서 한 두세 개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이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거 한 다섯 박스에서 한 열 박스 정도 사가더라고요. 저는 한 박스만 사봤습니다. 뭐 이게 또 나라를 이동하기 때문에 뭐 쟁겨놓을 수도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먹어볼게요. 뭐 패스츄리의 느낌은 크게 안 나긴 하는데, 맛있다. 사람들이 박스 종류별로 많이 사갈만 하네. 이거 한 박스에 10개 들어있거든요. 10개 들어있는데 120회소인가 그래. 120회소면 한 2,500원 정도 되거든요. 엄청 싼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밥 먹을 곳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SM몰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진짜 뭐 타는 것도 안 정해져 있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물어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서 진짜 적응이 안 되네요. 적응이 안 돼. 몇 번 안 타봤지만 밥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죽겠다. 백화점 안에 있는 음식점인데 뭐야, 에어컨을 안 틀어줘. 이거 죽겠다. 이거 메뉴가 코리안 스파이스 바베큐인데 진짜 한국 양념 갈비 맛 나요. 무슨 채도 무슨 채야. 근데 굉장히 달아요. 근데 맛있어. 또 그 단맛에 또 맛이 있지. 고추장인가? 이게 또 한국식 바베큐만 먹으면 안 돼서 필리핀 이 포크 비비큐를 시켰습니다. 이거 스틱 하나에 700원? 700원 정도. 오늘 푸에르토 프린세사 시티 투어는 전부 끝났습니다. 투어 안 이용하고 그냥 혼자서 돌아다녀서 전부 끝냈고, 내일 지하강 투어는 예약했기 때문에 아침 7시에 그게 숙소로 픽업을 오더라고요. 그거 타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지하강 투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러 가볼게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숙소 가서 편집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다가 깼는데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개똥이구만. 새벽 1시인데 아, 지하강 가기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잠자고 갈 수 있으려나. 이렇게 불안하다. 오늘 지하강 투어 가는 것도 또 어휴. 별로 못 자고 7시에 지하강 투어라서 아, 오늘은 몇 시에 버스 올지 모르니 6시 30분에 일어났거든요. 이제 미니밴 타고 지하강 투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잠을 별로 못 잤기 때문에 이 밴에서 좀 자면서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하강
Let's go. 여기에 보트 터미널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사방 비치. 사방 비치에서 이제 보트 타고 지하강으로 넘어간 다음에 아마 거기서 카약으로 갈아타서 갈 거예요. 여기 도착해도 투어 그거 하는 사람 가이드들끼리 신경전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오면은 끼어들 그 자리도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벌써 한 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혼자서 오면 안 돼. 혼자서 오면은 여기 와가지고 한 3, 4시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 저기 섬에 정박해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하강으로. 여기가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7대 유산인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야, 여기는 근데 진짜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나 혼자만 한국 사람인 것 같아. 자, 일하러 갑니다. 뭐야? 이 헬멧, 안전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헬멧인데요. 여기 오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본 다음에 오디오 가이드를 줘요. 이거 들으면서 관광하면 돼. 끝났네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에서 웬만하면 뭔가 위에서 엄청 뭔가 떨어지는 물을 많이 맞긴 했는데 그게 뭐 박쥐 오줌인지 그냥 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진짜 안에 가봤는데 이게 뭐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 형태들이 좀 진짜 그렇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신기하긴 했어. 근데 지금 본 저기가 원래가 끝이 아니라 더 있는데 저기까지밖에 지금은 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와, 여기 와가지고 이거는 꼭 한번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투어가 원래 4시 반에 이제 숙소 다 데려다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을 계산했을 때 한 3시면은 숙소 도착할 것 같아가지고 4시 30분까지 안 걸리겠네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거야. 진짜 패키지 여행으로 오면 똑같은 것처럼 기념품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들려가지고 두 번 들리고 뭐 하늘을 나는 무슨 액티비티 같은 거 하는 게 있어요. 선택 관광 같은 건데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말라 이건데 그거 선택 관광하러 간 사람들 끝나면은 같이 이제 숙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 투어랑 지하강 투어를 모두 끝냈기 때문에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일정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여기 버나가 쪽 가가지고 저녁 먹고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일식이나 먹어야 되겠다. 노랫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자리 좀 이동했습니다. 라멘 레귤러에 가
가츠동 이렇게 해서 만 원이 안 돼요. 두 개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폭식 좀 해보겠습니다. 맛있다. 스파이시 돈코츠 라면인데 맛있다. 이것도 괜찮다. 야채 샐러드도 하나 줘. 일식은 내가 봤을 땐 보통 어느 나라 가서도 먹어도 그렇게 망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야, 자리 옮기니까 노래 부르는 거 끝났어. 뭐야, 씨. 놀리는 거야? 아따, 맛있다. 내일 하루 푸에르토 프린세사에 더 있긴 한데, 내일은 편집하면서 좀 쉬다가 마닐라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여기는 넘어올 때 미니밴 문제 생긴 거 말고는 아무런 없이 무탈하게 넘어가네요. 이런 여행일 때도 있어야죠. 저도 이런 여행 해도 되잖아요. 좀 편하게 한번 이렇게 끝나고 넘어갑시다.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 다시 도착했고, 이제 다시 비행기 타서 필리핀 마지막 예정지인 마닐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마닐라로 이동해 볼게요. 마닐라 도착해 가지고 체크인하고, 이제 완전 밤이라서 그냥 밥이나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 4개째 도시를 지나가는 건데, 마닐라가 수도인데 가장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살짝 다른 도시에 돌아다닐 때보다 살짝 좀 조심해서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너무 늦게 혼자 다니지 말고, 좀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피해서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더 돌아다닐 것도 없고, 이거 뭐야? 졸립인가? 아직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치킨 네 조각에 함박스테이크 밥 콜라 만 원. 싼 건가? 좀 치킨 제로코. 이것도 생각보다 맛있네. 뭐야? 이게 왜 콜라랑 해가지고 1,800원밖에 안 하는 거지? 뭐야? 소스가 존맛이네. 이거 한 조각 한 조각도 되게 엄청 크네. 시키면 돼. 맛있네, 치킨. 먹고 좀 돌아다니다가 숙소 가려고 했더니 또 비 오네. 또 비 와. 원래 밤에는 비 잘 안 오는데 왜 오지? 언제 또 비 올지도 모르고, 오늘 너무 늦었기 때문에 숙소 가서 빠르게 쉰 다음에 내일 여기 마닐라를 좀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소에서 잠자고 이제 마닐라를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인트라모스라는 그 거리가 있는데, 그쪽에 관광지가 다 모여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해서 산티아고 요새랑 대성당하고 뭐 리잘 공원 이렇게 본 다음에 말라떼 그쪽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말라떼가 마닐라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거기 구경한 다음에 숙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리잘 공원부터 왔습니다.
필리핀의 영웅 호세리잘 여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공원이라는데, 공원은 근데 진짜 그때 타이중 공원에서 추격전 한 다음에 처음 와보는 공원이긴 한데, 와 여기도 공원 진짜 잘 돼 있긴 해요. 여기 기념비도 세워져 있고, 저쪽으로 가면은 반대편에 루네타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박물관들이 좀 많이 있는 공원인 것 같고, 위로 쭉 올라가면은 대성당 나오고요, 거기서 더 쭉 올라가면은 산티아고 요새 나오고, 거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사형 같은 거 당했나 보네요 마지막에. 제가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가볼 만한 곳 탑3 안에 있는 데는 웬만하면은 다 가보긴 하거든요. 공원 같은 게 탑3 안에 들어있고 이럴 때, 아, 이 공원을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진짜 어느 도시를 갔을 때 정말 볼 게 많은 도시가 있고 아닌 곳이 있고 그런 거니까. 여기 공원을 이제 나가서 그 대성당 있는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구경하려고 돌아댕기면은 호객행위 하는 게, 여기 투어 뭐 트라이시클 타가지고 쭉 돌아다닐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어? 저 안에 들어가서 저거 봐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저긴? 이게 인트라루무스, 저 안에 구경하러 들어가려면은 이쪽 길가로 가면 안 되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공원처럼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저쪽으로 이동해야 되는구나. 유턴. 인트라무로스가 성 안쪽이라는 뜻인데 스페인 정복 당시에 만들어진 건가? 그래가지고 스페인식 건물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계속 투어할 거냐고 계속 붙는데, 걷고 싶은데 왜? It's okay. Thank you. It's okay. 맛있다. 엄청 붙는구만 진짜. 힘들어 죽겠다 거절하는 것도. 여기가 진짜 넓긴 한가봐요. 여기에 안에 대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상구아틴 성당도 여기 안에 있고 대성당도 여기 안에 있고. 인트라무로스 들어오면 여기 마닐라 시티 투어는 다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와, 여기 성당도 진짜 예쁘게 잘 지어져 있다. 진짜 옛날 느낌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 안에는 못 들어가게 막혀있나 보다. 와, 안에 내부 봐. 여기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완전 조용하다 여기는. 아, 이거는 더 이상 보러 못 가게 돼 있고, 여기 정도까지만 와서 이렇게 보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영화 마스터에서 김우빈님하고 어머니 역할 하신 분 이렇게 만난, 다시 만난 장소. 너무 오래전에 그 영화를 봐가지고 기억은 안 납니다. 여기가 산티아고 요새 입장하는 곳인 것 같네요. 어른은 75. 회소 가봅니다. 여기서 입장료 사가지고 티켓 받았습니다. 저 이제 여기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분 찍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좋았어. Let's go. 여기 들어와서 느끼는 건데, 여기가 확실히 그 뭐냐 세부의 산페드로 요새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훨씬 크고 구경할 것도 훨씬 많고. 그래, 요새가 이 정도는 돼야 요새 느낌도 나고 하지. 여기 밑에가 보니까 옛날에 포로들 잡아놓는 그런 곳인가 봐요. 포로 수용소 같은 거. 와, 이런 데가 있었네 여기 안에 또. 와우. 생각보다 저 포로를 가둬놓고 저 고문을 했었던 장소가 생각보다 엄청 높네요. 저런 거는 사실상 모든 나라가 다 겪어봤을 아픔이기 때문에. 산티아고 요새는 구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가서 말라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떼 가서 걱정이긴 하네요.
거기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동네 중에 하나라고 하니 일단 그래도 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여기 주변인데. 여기가 말라떼 지역 들어온 건데 뭐 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뭐 돈 달라 막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뭐 가방을 노리는 느낌도 안 들고 뭐야 이거. 길이 막혔어. 뭐 제가 아직 여기를 돌아다닌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근데 처음으로 이 앞에 벨트 착용해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딱 요 정도만 안전장치 그래도 해놓고 다니겠습니다. 아 이게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막 인터넷 뒤졌을 때 아무 말도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할 텐데 사람들이 뭐 당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안전장치 정도는 조금은 해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안전장치 하고 말라떼 지역 좀 돌아다닐게요. 이제 그 드라마 카지노 촬영했던 소장이랑 필립 죽었던 장소 있잖아요. 그 환전소 그 앞으로 이동 중입니다. 아, 여기였구나. 아니 이게 드라마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이 거리가 좁아가지고 여긴지도 몰랐어. 아 여기구나. 뭐야 왜 이렇게 그 드라마에서 봤을 때 그 느낌이 없지? 여기네요. 이게 여기서 차가 여기 주차되어 있고 여기서 당한 거잖아. 당황스럽네요.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다. 여기 가까운 곳에 극중 무식하고 상구가 돈 갚으면서 만났던 공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 공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걸어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 환전소에서. 아 여기 주변에는 한식당이 엄청 많네. 이게 여기서 촬영했었던 것 때문에 그런가? 이 공원이구만. 어? 맞나 이 공원? 이 공원인 것 같기도 하고 이 공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딱 도착했을 때 여기 아닌 것 같더라. 반대로 걸어갔어야 됐는데 반대쪽으로 와버렸네. 아 진짜. 그래 저 공원이 아니라 여기지. 여기 여기였구먼. 드라마 보신 분들 여 장소 기억하시나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아 여기다 했네. 씨. 오 뭐야 갑자기 분수도 나오네. 이게 제가 그 촬영지를 온다고 해서 그 느낌이 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영화 구도가 참 구도 잘 잡아가지고 참 이쁘게 찍는 거예요. 그 장소를 카지노 촬영지 장소가 옆쪽에는 그 아까 공원하고 아까 그 환전소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다시 왔던 길 살짝 돌아가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우동하고 튀김하고 주먹밥 하나 해가지고 만 원 정도 나왔네. 커요. 이게 한 1,400원 정도. 카지노 드라마도 재밌게 봤고 제2의 차무식 형님이 못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한번 여기 숙소 주변에 호텔에 카지노가 있길래 한번 재미삼아 한번 잠깐 들려보려고 합니다. 제2의 차무식 형님의 꿈은 뒤로 미뤄야 되겠네요. 뉴월드 마닐라 마카티 호텔이 아니라 뉴월드 마닐라 베이 호텔로 가야 카지노가 있는 거였어요. 여기는 뭔가 들어갔는데 느낌이 싸해. 뭔가 카지노가 있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 오히려 잘 됐습니다. 카지노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놈이 가가지고 돈 잃는 것보다 숙소까지 여기에서 한 2km 정도 되거든요. 걸어서
정말 마닐라의 치안이 나쁜지 아닌지 그냥 걸어가면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직접적으로 형님들이 여행 와가지고 체크하는 건 위험하니까 제가 대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보면은 이런 지하 통로도 있는데 탈렘가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보면은 이런 거 이쁜 벽화 그려져 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는데? 저쪽 반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왜 길이 없어? 이씨.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러면. 근데 이게 그거일 수도 있어요. 저 새끼 건들면 안 되겠다 미친놈이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딱 그걸 수도 있지. 제가 그냥 딱 보면은 딱 저 새끼 운 이렇게 저처럼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이거 마무리로 제가 안전하게 왔는지 딱 숙소 도착해가지고 마지막 영상 딱 틀고 오늘은 마무리 해볼게요. 안전하게 숙소 있는 쪽 도착했고요. 걸음수 30,593걸음 이 정도로 그냥 걷고 다녔는데 크게 아무 일 안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꼭 100% 안전하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무식하게 걸어다니지는 말고 그냥 교통 이용하면서 편하게 여행 즐기세요. 그러면 내일 쾌손시티 갈 때 다시 영상 틀겠습니다. 오늘 원래 쾌손시티 가려고 했는데 쾌손시티가 구경할 곳도 없다고 해가지고 보나파시오 하이스트리트하고 보나파시오 글로벌시티 간 다음에 몰 오브 아시아, 여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거기 한번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도착했는데 비가 살짝 오길래 멈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오네요 도착하니까. 아하이, 비 맞으면서 걸어댕겨 봐야지 뭐. 쉑쉑버거도 있고, 저 이거 처음 봐요. 이렇게 3D식으로 디스플레이 돼 있는 거. 사실 저거 보려고도 왔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봐볼까 해서. 이 보나파시오 하이스트리트 딱 보니까 옛날에 딱 송도 그거네. 무한이는 여기서 어구 공격을 바로 하네. 머리 한번 만졌다가 갈고리질 당할 뻔했네. 오이 백다방이다. 2,400원. 한국 가격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얼마지? 여기는 딱 보니까 그냥 완전 쇼핑센터네. 여기 와가지고 그냥 구경하면서 이렇게 커피 한 잔에 그냥 빵 먹으면서 그냥 여유나 잠깐 즐기고 떠나는 거죠 뭐. 그쵸? 여기 글로벌 시티 공원 다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 맞겠죠? 못 들어갈 거 같지 느낌이? Can I enter? Yes. Selfie stick. 아. 20분 뒤에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인들 묘지를 뭐 이렇게 기억한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이렇게 하얀색 십자가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들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저 이제 가운데까지 한번 가본 다음에 다시 돌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에서 볼 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저 안에 뭔가 또 있긴 하구나. 이제 구경도 다 끝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했는데 안 잡혀가지고 한 30분 소비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타가지고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타자. 그냥 아무거나 싸.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건? 뭐 어딘지도 모르는 곳이 종착역이라서 내리긴 했는데 아까 있던 동네랑 많이 분위기가 틀리긴 하죠. 여기가 여기서는 오토바이 택시 잡히려나?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오토바이 택시가 안 잡혀요. 저희 SM 몰 오브 아시아를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어. 오토바이 택시도 안 잡히고 걸어가야 되나 저기까지? 걸어가기엔 생각보다 좀 먼데 한 7, 8km를 걸어야 되는데 갈 수 있으려나? 아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은 전철역이 있는데 길가로 그냥 이렇게 걸어서 가라는데? 이거 맞아? 아니 사람들이 이쪽으로 걸어댕기니까 나도 이쪽으로 가보긴 하겠는데 모르겠네. 강아지들은 또 뭐야. 차 웃겨! 조심해! 길 위에 던져졌어. 네네 이쪽에 경찰 아저씨가 도와줍니다. 네네 맞아요! 땡큐.
고속도로 트래픽을 그냥 내가 걷고 있는 거 아니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 가보자 일단. 상황이 안 잡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긴 한데, 여행 와가지고 절대 이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아니 구글 지도야 이거 맞냐? 나한테 왜 그랬어? 저기로 못 넘어가겠는데? 저기 공항이에요. 공항에 버스가 있는 거였어. 그냥 의미 없이 걸었네. 100이면 가는 거를 200을 불러버리네. 내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씨 안 잡혀가지고. 어제 내가 가기로 맘먹은 거 내가 씨 걸어서라도 끝까지 간다. 아, 그 얘기 하자마자 앞에 모로코 아시아 가는 지푸니가 있었습니다. 와, 200을 불러? 15패송 간다 이 녀석아. 근데 이거 내가 실수로 지푸니 맨 앞에 타가지고, 이게 난 연하란 사람이 아닌데 이거 돈 걷어가지고 돈 내는 거 하고 있거든. 뭐지? 사장님? 와라란 집안. 이게 SM 모로코 아시아에 직접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었네요. 가다가 어느 선에서 내렸어야 됐는데 잠깐 직분이 직원 놀이에 빠져가지고 한 시간이면 올 거를 3-4시간 걸렸네. 아 힘들다. 이 앞에 이거부터 압도적이긴 하네. 야 엄청 크다. 근데 이게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쇼핑몰인데 지금 1시간 정도밖에 여유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만 먹고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대만하고 필리핀 여행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동물원 갔다 왔고,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큰 백화점? 쇼핑센터 왔는데, 그 동물원 갔을 때는 30분 남겨놓고 들어가고, 여기도 지금 거의 한 50분 남겨놓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참, 왜 그러냐 진짜. 여기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쇼핑할 거는 없고, 아 고생했으니까 진짜 맛있는 거 찾아서 맛있는 거 먹는다. 여기가 10시에 마감인데 벌써 막 문 닫은 데들도 조금씩 있긴 해요. 야, 씨, 크니까 큼지막큼지막하게 잘 해놨구만.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스크림 신나봐. 먹어봐야 되겠다. 이거 아이스크림 주문해서 시키긴 했는데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이거든요 아 너무 늦었다. 내가 봤을 땐 밥 못 먹어 이거. 이거 4시간 걸려서 백화점 와가지고 지금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떠나게 생겼거든요. 근데 웃긴 게 아이스크림은 또 맛있어. 숙소 가는 길은 헤매지 않고 잘 넘어가서 밥 먹고 마무리 좀 지어보겠습니다. 이 SM몰에서 숙소 가까운 곳까지 가는 버스가 무료 셔틀이 운행하네요. 다행이다. 그럼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 하얀색 줄 노선인데 지금 이 버스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어디 가는데? 미쳐버리겠구나 또. 아니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렸어요. 아, 난 마카티 가야 되는데 퇴손시티 갈 뻔했어. 뭐야. 아니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이 버스 맞아요? 그러니까 곧 이러더라. 아니 나한테 이러더라고. 이 버스 맞다고. 그래가지고 믿고 탔는데, 아 여기서 그냥 오토바이 택시 불러가지고 숙소 있는 쪽으로 이동해볼게요. 아 미쳐버리겠구나. 이제 거의 12시 돼가지고 숙소 쪽 도착했는데 너무 돌아댕겨서 입맛도 없네요. 오늘은 밥 안 먹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무식이형을 꿈꾸다가 그냥 무식하게 걷기만 하고 끝났는데 다음 영상에서 봐요. 그러면 모두 아디오스.